NC 다이노스와 함께 공동 9위에 놓여 있는 한화. 오늘만큼은 승리에 대한 불꽃 의지를 돋보였는데요. 그 때문인지 김민우 선수도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할 수 있었고 타선에서는 노시환 선수가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화가 올 시즌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. 특히 이제 타선 쪽에서는 테이블 세터가 제 역할을 좀 못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노시환 선수가 중심 타선인데 테이블 세터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면서 오늘 경기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주도해줬습니다. 자, 오늘은 중심 타선인데요. 득점 루트의 활로를 이 노시환 선수가 전부 다 열어줬습니다. 그래서 네. 오늘만큼은 콜럼버스 개척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. 콜럼버스. 네, 지금 4회 이제 선두 타자 나가서 안타를 치고 그리고 이제 하주석 선수의 짧은 안타 때 3루까지 가는 굉장히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도 보여줬습니다. 잘 뛰네요. 네, 그러니까 노시환 선수가 그 4번 타자 치고는 평균 이상의 주루 플레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. 네. 이렇게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가 결국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한몫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득점들을 완벽하게 이제 열어주는 노시환 선수의 모습. 6회 다시 한번 3루 타자로 나와서 좌중간에 굉장히 큰 타구를 만들어내는데요. 이인복 선수의 몸쪽 투심을 걷어올려서 좌중간을 꿰뚫어냈고요. 자, 그리고 찬스를 만드는 모습인데요. 이제 무사 2루가 됐기 때문에 노시환 선수가 다시 이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을 이제 세레머니 되게 귀엽게 해줬죠. 자,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적극적인 줄타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. 애매한 타구 때 2루에서 또 3루까지 가는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은 거의 다 이제 그 노시환 선수가 득점 찬스를 만들고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득점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. 최근에 정은홍과 그리고 최재훈 선수가 테이블 세터 역할을 좀 못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하나는 당분간은 이 타자들의 컨디션이 조금 빨리 회복이 되는 좀 재정비해서 오늘같이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노시환 선수가 4번 타자 10개 구단 중에 제일 달리기 빠를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. 지금 그죠? 현 시점에서 본다면은 4번 타자 중에는 주루 플레이가 가장 좋죠.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장점이거든요. 그러니까 예전에 그 키움이죠. 지금 이제 KT로 갔지만 박병호 선수가 4번 타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루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원래는 4번 타자한테 한 베이스를 못 가는데 한 베이스를 더 가주면서 득점의 확률을 노시환 선수가 오늘 상당히 높여줬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오늘 노시환 선수가 본인의 장점을 잘 보여준 경기였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한마디로 정의하셨잖아요. 콜럼버스였다. 오늘만큼은 톱타자만큼이나 잘 치고 잘 달렸던 4번 타자 노시환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팀의 원정 10연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.